여자들이 엄청 좋아하고 맞아요. 모든 남자들 모든 상황에 좋은 팁이 계열을 아는 거. 너무 나스트러스야 이러면 행사의 그 정도 타고난 유전이어의 냄새를 맡잖아요. 근데 그 이유 자체는 코를 확 깨게끔 하는 거. 런던에서 쇼핑하다가 제가 만났는데 얘가 세 개까지만 추려라. Retail is detail 이라고. 의외로 야한 거 좋아하시는 거 아니야? 야해 봐 저러야 그쵸.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생각하면은 한노트만 느끼고 네. 구매를 하는 거란 말이죠. 무슨 진짜 네. 파이터처럼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향기로운 여자 다니입니다. 향기로운 남자 알버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옷이 너무 예쁘고 여성여성하네요. 괜찮나요? 네. 네. 지금 어디 옷이죠? 비엔노예요. 제가 홍보를 좀 하고 싶네요. 네. 저희가 이렇게 맨투맨 입고 나니까 너무 귀엽잖아요. 맨투맨인데 조금 네. 일반 맨투맨이야. 이거 약간 내고스럽기도 하고 여기 랭이라고 써있는데 네. 얘는 조금 남자측 그러니까 여자들이 엄청 좋아하고 맞아요. 여자들은 언니! 어쩌고 막 맨날 이러고 남자들은 약간 이러면서 네. 근데 이게 나이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나이 안 맞게 그런 거 아니냐. 근데 네. 좀 남자친구들 만날 때는 좀 많이 만난 친구들을 만날 때 입으시면 좋고 랭앤루의 필살기는 넥드레스. 모든 남자들, 모든 상황에. 특히 이 날씨에 딱 입기 좋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영상 혹시 볼까요? 오늘은 쇼핑팁. 쇼핑팁. 쇼핑팁 얘기할 거예요. 네. 저희가 그만큼 이제 큰 패션 브랜드 향수도 많고, 니쉬 향수도 워낙 이렇게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추릴 때 혹시 살 수 있는 팁을 조금 더, 좋게 살 수 있는, 약간 이런 팁들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정리를 했고요. 네. 네. 오늘은 다섯 가지 쇼핑팁을 가져왔고요. 네. 저희가 이제 이 정도는 좀 알고 가면은 네. 여러분들이 이제 향수 쇼핑하실 네.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다섯 개를 갖고 왔어요. 첫 번째는? 네. 첫 번째는 저희가 지식과 취향이라는 거를 꼭 알고 가시면 좋은데 사실은 내가 좋아하는 향을 찾아봐야지 하는 것보다 너무 이제 향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지식이 조금 없으시거나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걸 찾는 것보다 싫어하는 걸 빨리 찾아내는 거예요. 저는 사실 네. 좋아하는 거 위주로 쇼핑을 하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저는 지금 몇 번째 저 아이리스를 좋아해서 네. 아이리스는 딱 그냥 어떤 브랜드 매장을 갔을 때 항상 네. 아이리스인 거는 일단 한번 먼저 다 네. 네. 그러면서 비교도 해보고 네. 그래서 아이리스 향수를 많이 갖고 있기도 하지만 네. 계속 이제 그쪽으로 좀 많이 포커싱을 해서 네. 이제 접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는 노트들이 있으면은 네. 그걸 가지고 하는 것도 저는 물론 좋은 방법이라고 맞아요.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본인이 특히 싫어하는 노트들이 있으면은 약간 네. 그거를 빨리 제거를 하는 게 네. 어떻게 보면 추리는 게 너무 추리는 게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그런 게 없이 네. 갔을 때 이것저것 다 맡아보다 보면은 결국은 나중에 진짜 모르겠다 약간 네.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좋아하는 노트, 싫어하는 노트 이렇게 딱 좀 정리를 해가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그 노트들이 사실 너무 많잖아요. 네.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뭐 어떤 거를 이렇게 딱 뭐 다 알기는 좀 힘들어요. 그쵸. 그랬을 때 좋은 팁이 계열을 아는 거. 네. 그래서 지금 계열이 보통 8개가 크게 나눠지고 뭐 이제 프랑스마다 조금씩 다르고 뭐 미국에서 영어로 설명하니 조금 다른데 달라. 크게 얘기해서는 저희가 8개가 있고 여기 띄워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fruity 이름 나중에 진짜 과일 냄새 특히 단이나 저나 많이 좋아하는 향수의 향은 아니긴 한 것 같아요. 네. 뭐 프루티도 여러 개긴 하죠. 근데 보통 네. 계열을 나눌 때 프루티랑 네. 시트러스랑 나뉘나요? 나눠지기는 해요. 그러면 저는 프루티한 거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고 네. 시트러스 쪽은 어쨌든 좀 시원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름에 쓰기도 좋은 네, 약간 그래서 조금 이게 시트러스 노트가 들어간 건 좋은데 네. 너무 시트러스 하는 것도 조금 저는 제 개인적인 느낌에 약간 싼 느낌.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그래서 시트러스가 약간 섞인 건 좋은데 네. 너무 나 시트러스야 이러면은 네. 그런 건 조금 부담스럽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트러스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그 막 그 세제의 막 퐁퐁 냄새나 세제 냄새가 강하다 맞아. 라고 하는 분들이 그분 누구야? 그분 맞아 그런 느낌 좀 있고 네 그래서 플로럴은 이제 전반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향수 중에 하나가 플로럴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꽃 향기 저희가 이제 꽃 향기도 워낙 되게 다양한데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아이리스를 너무 좋아한다 그러면은 그 이제 그 패밀리 안에서 찾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고요.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오리엔탈 보통 이제 엠버나 이런 냄새들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제 스파이시
혹은 우디. 아무래도 좀 남자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뭐 레더리한 냄새들도 있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스파이스가 네. 약간 뭐 페퍼. 그쵸. 시나몬 이런 건가? 시나몬도 많이 들어가고. 네, 들어가요. 페퍼. 근데 페퍼 들어간 게 의외로 또 되게 저한테는 매력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 그래서 그쪽도 괜찮고. 네. 그래서 네. 보통 또 요즘은 그 니치 퍼퓸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간 네. 우디 계열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그쵸. 네, 네. 뭐 그거는 또 호불호가 있으니까 싫어하실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어쨌든 그 계열별로 해가지고 네. 내가 어떤 쪽을 더 좋아하는지 네. 조금 더 큰 그림을 네, 알고 가면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큰 그림으로 접근을 하고 네.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내가 이제 꽃 플로럴 쪽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꽃이 있고 싫어하는 꽃향이 있잖아요. 그럼 그쵸. 그 안에서 그 다음에 또 세분화를 하고 근데 네. 처음에는 약간 계열로 접근하는 것도 네.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걸 꼭 이제 맡아보고 저희가 시향해보고 뿌려봐야 되는 게 뭐 플로럴도 이거 나중에 또 얘기가 많이 길어질 수도 있어서 저희가 다른 편으로도 보여드릴 수가 있지만 플로럴도 이제 뭐 시트러스 플로럴 이렇게 섞여서 그게 플로럴이랑 제가 생각하는 근데 이게 너무 이제 상큼한 냄새, 그 시원한 냄새가 나는데 라는 향수들이 그만큼 저희가 그 오케스트라라는 게 누구랑 화음을 했냐에 따라서 그 음악이 되게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꼭 그래도 기본적인 패밀리를 알면 아 내가 이런 향을 좋아하거나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싫어하는구나를 빨리 알아채는 게 좋을 수 있어요. 맞아. 네. 그래서 그냥 막연히 이렇게 이것저것 맡아보고 네. 그냥 이 향수, 그러니까 향수 하나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금 그거의 계열을 구분하면서 접근을 해가다 보면은 네. 조금 향수가 더 재미있어지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네. 조금 그렇게 잘 입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네. 두 번째는 이건 되게 좀 간단한 팁일 수도 있지만 보통은 저희가 3개에서 5개 이상의 향수를 그러니까 브랜드 안에서는 시향해보지는 말라고 해요. 그 이유 자체는 사람 뇌가 보통 2, 30분에 향들을 계속 맡아보고 이제 뇌가 작동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은 이게 되게 둔해지잖아요. 저희가 향수 많이 뿌려보면 그냥 냄새가 다 섞이고 뭐가 뭔지 맞아. 모르는 것처럼 감각이 굉장히 네. 둔해지고 제가 약간 인트로 할 때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정말 조향사의 그 정도 타고난 유전이어야 돼요. 네. 그게 아니면은 사실 네. 우리가 보통 한 3개 정도 이상 네. 뭐 3개에서 5개가 맥시 네. 그 이상 넘어가면 사실 모른대요. 감각이 둔해져가지고 네.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가지고 네. 아 오늘은 다 한번 맡아봐야지 이런 게 사실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3개에서 5개 정도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깨알 팁을 하나를 드리자면은 보통 저희가 커피를 이렇게 비는 따로 이제 그런 병이나 이런 데 넣어갖고 다시 한번 중간중간에 냄새를 맡잖아요. 근데 그 이유 자체는 코를 확 깨게끔 하는 거예요. 이제 커피 향도 너무 강하고 그 캐페인 자체가 이제 확 들어오는 게 있는데 오히려 프랑스에 시향하러 많이 돌아다니고 보면 특히 니시하우스로 가면은 커피를 준비를 안 해놔요. 그게 뭐냐면 너무 강해서 그 이제 원래 있었던 향수랑 섞일 수가 있고 그 중간에 커피가 들어와서 이 향수가 안 날 수가 있어요, 냄새가. 그러면 그 깨알 팁 자체가 보통은 내 원래 내 자체가 익숙한 냄새를 리세트를 하면 돼요. 그럼 이제 머리에 뭐를 안 뿌렸다. 오일이나 뭐 아무것도 뭐 왁스나 이런 걸 안 뿌렸다. 머리 기신 분들은 이제 이제 내 머리를 한번 맡아주거나 아니면 내 피부를 맡으라고 합니다. 그럼 그만큼 리세트가 커피보다는 낫다. 라고 하는 팁을 받아서 저도 중간에 이렇게 해봤는데 사실 커피보다는 나은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계속 시작하면 이런 거는 하지 마시고 네. 느낄 수가 있으니까. 그럼 네. 머리가 없네? 머리가 짧으신 분이나 네. 그런 분들은? 근데 이제 여기에 뭐 로션이나 향수를 따로 이제 내 몸에 안 뿌린 부분에서 그냥 이렇게 한번 이제 길게 한번 이제 맡아주면은 조금 더 리세트가 잘 된다고. 또 여기 뭐 이렇게. 그쵸? 많이 이렇게 맡으시면 네, 또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머리가 긴 여성분들은 네. 머리카락을 이용하셔도 좋고 네. 만약에 머리가 짧으신 분들은 약간 이런 자기의 채취들을 한번 맡아보시면은 그게 굉장히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그 향을 제대로 온전히 느낄 네. 수 있는 약간 그런 팁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네. 세 번째도 너무 간단한 팁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한이가 너무 얘기를 그 진짜 와닿게 해주셨는데 너무 많이 뿌리다 보면 어차피 모르는데 줄이는 것도 3개에서 보통 5개까지는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오히려 제가 프랑스든 미국이든 한국이든 영국이든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받은 팁이에요. 그 판매하시는 그 응대를 받았을 때 해주셨던 팁인데 줄여서 혹시 이게 냄새가 혹시 향수 뿌리셨어요? 먼저 물어보잖아요. 안 뿌렸다라고 하면은 이쪽 한번 뿌려보시고 이쪽 한번 뿌려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설명 잘해줬던 분이 영국에서 런던에서 쇼핑하다가 제가 만났는데 네가 3개까지만 추려라. 그러면은 이제 왼쪽,
오른쪽, 그리고 가슴.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맡아보고, 이게 무조건 내 체취랑 섞여야 되잖아요. 그죠? 맞아. 체취랑 자기 체취랑 섞어야 되지. 아니면, 진짜 시향제에서 맡은 거랑과 달리, 냄새가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하시는 팁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매장 가면은 이렇게 시향제 뿌려주시긴 하는데, 네. 그게 다 섞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사실은 여러 개를 시향을 하다 보면은 네. 이게 나중에 어떤 거였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근데 가끔 거기다가 이렇게 메모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다 그렇진 않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해주실 때 좀 네. 감동받았어요. 약간 세심한 그러니까 서비스는 디테일이지. 그쵸. 어. 그래서 항상 저희가 제가 이제 교육을 이제 항상 할 때도 항상 말하는 게 retail is detail이라고. 진짜. 아니, 뭐든 요즘 디테일인데 네. 어쨌든. 네. 특히 또 이제 판매하는 쪽에서는 디테일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다니까 이미 치고 저희 네 번째 팁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번째. 네. 아~ 저희가 그 블로터를 항상 시향지를 영어로 blotter라고 하거든요. 블로터. 네, 블라시라는 게 약간 이거를 이제 찍다? 네, 찍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거를 꼭 갖고 계시고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분이 너무 응대를 잘해주셨다라는 케이스에 그분 명함에다가 내가 좀 좋아하는 향기를 먼저 이렇게 뿌려놓고 그걸 적어달라고 해요. 아무리 영어, 이탈리아어, 불어 이렇게 해도 이름들이 너무 헷갈립니다. 맞아, 헷갈려. 네, 길고 헷갈리고 되게 저희가 이제 좋아하는 그 프레딩 말 있잖아요. 아무리 봐도 이름이 외워지지가 않아. 그 이름은 진짜 처음에 들으면은 네. 잘 외워지지가 않아. 네.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네. 그리고 많은 향수 이름들이 조금 어려워요. 언어로 되어 있는 것도 많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들어오면서 오히려 한국 말스럽게 좀 바뀌는 것도 원어도 아닌 것이 영어도 아닌 것이 그런 그쵸. 것도 좀 많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프레데믹 말 진짜 안 외워지. 그건 진짜 많이 내가 이렇게 한 다음에 조금씩 외워지더라고. 네. 진짜 안 외워지. 불어를 해도 안 외워지고요. 킬리안 같은 경우 다 영어인데도 불구하고 제 모국어인데도 불구하고 킬리안 같은 향수는 막 되게 야한 타이틀에서 제가 약간 그거 보고 약간 말했는데 그것도 꺼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걸로 제가 그래서 네 가지 얘기했는데 의외로 야한 네. 거 좋아하시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제가 다른 계정을 파서 영상을 찍고 보내드려야 되나? 왜? 네. 야한 거 얘기하면 안 돼? 유튜브 걸리나요? 그렇게 야한 거는 아니 사실 이름들 보면 야한 거 전혀 야겠어. 그쵸? 향수 이름인데 설마. 네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하나가 이제 다섯 번째. 이것도 되게 기본적인 정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향수가 좀 아예 나는 없고 선물도 이제 안 받아봤다. 뭔지 좀 두 가지로 얘기해줘. 네. 다섯 번째가 뭔데 그래서. 다섯 번째 팁은 저희가 리서치를 해라. 왜 내가 쇼핑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면 너무 좋아요. 뭘 리서치를 해야 되죠? 나의 이 향수 용도를 알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간 어떤 네. 용도에 쓸 건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뭐 데일리로 쓸 건지, 뭐 데이트용에 입을 건지, 네. 오피스룩도 되게 오피스룩에 중요하죠. 입을 건지 아니면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네. 뭐 아니면 진짜 내가 중요한 이벤트가 있어서 그거에 딱 맞는 어떤 게 있다면은 뭐 네. 그런 스페셜 이벤트에 네. 입을 건지 뭐 이런 네. 이런 것들인 거. 네. 근데 이런 것도 알고 하면 좋은 게 특히 선물할 거면 이분이 뭐 예를 들어 항상 일을 하신다. 진짜 거의 이제 52시간이지만 항상 일을 한다라면은 오피스룩에 좀 맞는 향수를 찾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조금 추리기가 좀 좋죠. 맞아. 너무 강한 향이나 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향을 찾다 보면은 그게 이제 선물하기도 좀 안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아. 저는 그냥 선물할 때는 네. 최대한 이제 그 사람에 대한 묘사를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네. 물론 뭐 직업적인 것도 얘기를 해주고 나이대도 얘기를 해주고 남자인지 여잔지도 네. 뭐 중요하고 네. 그 다음에 성격 같은 거나 뭐 하여튼 장단점 이런 네. 거를 충분히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네. 또 제가 제 향수를 사러 갈 때는 네. 그냥 명확하게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러이러고 하고 얘기를 하는데 네. 오히려 그 상대방이 어떤지는 이제 그런 거는 오히려 제너럴하게 많은 정보가 있는 네. 오히려 문의를 하시는 게 네. 조금 더 좋은 선물이나 좋은 혹시 나한테도 선물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실은 뭐 우리가 경험이 많겠어요. 거기 계시는 분들이 진짜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 네. 많이 이제 판매가 되고 이런 거는 호불호 없이 좋아하고 네. 뭐 이런 거 조금 호불호가 있고 뭐 이런 거는 뭐 몇십 대 남자한테 괜찮고 하는 많은 정보들이 가지고 계시니까 정보들을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런 자세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좋은 선물을 살 수가 있고 근데 어쨌든 그거를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계속 뭔가를 고르는 거니까 그런 게 약간 감동 팁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어,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그냥 조금 더 의미 있는 선물이 되는 것 같고 네. 요즘 각인 서비스도 많이 또 해주시고 하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 이제 마지막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있는데 이제 특히 프랑스나 미국에서 이제 향수를 시작하러 갈 때 항상 물어보는 게 뭐 어떤 향을 좋아하세요? 뭐 어떤 거 어떤 선물을 찾으세요? 한국 분들은 되게 직설적이게 리테일을 되게 잘 세일즈 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약간 추상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프랑스나 미국은 많더라고 해서 물어보는 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는 질문을 항상 먼저 물어봐요. 그래서 그것도 생각해보고 가시는 게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생각하면은 조금 더 나한테 좀 사랑스러운 향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네. 제가 또 추가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네. 그 어쨌든 탑노트와 미들노트와 베이스노트가 발향 시간이 틀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매장에 가서 딱 맡았을 때는 거의 탑노트만 느끼고 네. 구매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쵸. 근데 사실 향이 재밌는 거는 얘가 발향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아이들이 오고 얘가 발향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아이들이 오고 이런 거잖아요. 네, 그쵸. 근데 미들노트, 베이스노트는 거의 느낄 수 없는 상태에서 많이 사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시향지를 챙기시고 네. 그 중에서 내가 뭐 여러 개를 이제 뭐 한 3개, 5개 네. 맡아봤는데, 아, 요 두 개가 진짜 괜찮다. 네. 그럼 그 시향지를 각각으로 이렇게 좀 분리를 해 놓으시고, 얘가 시간이 지나서 네. 어떤 향이 또 발향이 되는지, 네. 그 다음에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어떤 네. 향이 발향이 되는지, 좀 그렇게 느끼시는 게 좋고, 진짜 얘는 너무 내가 딱 만났을 때, 어, 얘 왠지 내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딱 들면, 네. 그냥 자기한테 뿌려보세요. 네. 자기한테 그걸 입고, 네. 하루 종일 그걸 느껴보는 거죠. 그래서 쇼핑할 때도 오히려 백화점 갈 때 막 밥 다 먹고 친구들이랑 놀고 이것저것 쇼핑하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백화점 제일 먼저 들어갔을 때 다 이제 한 바퀴 이렇게 돌고 내가 좀 맡아보고 뿌린 다음에 좀 쇼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를 그 몇 시간 동안 느끼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갑자기 어 향수 내가 사야 되는데 그래서 백화점을 나가기 전에 아니면 이제 향수 살 때 나갈 때 어 갑자기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네, 우리 처음에 백화점 들어갔을 때부터. 하면은, 그건 그날 살 때, 아까 그날 그쵸? 필요할 때, 그날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네. 사실 저는 조금 시간을 두고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사실 뭐 그런 거를 모르겠어. 저는 시간을 조금 충분히 두고 그래서 네. 그날 안 사고 네. 사실은 좀 지나고 구매. 나서 네. 그건 이제 그날 내가 꼭 사야 될 때는 가장 먼저 그걸 하시고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아 제일 괜찮은 게 이거다 하면 사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시간을 조금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뭐 뿌리는 팁? 네 아무래도 저희가 이렇게 막 뿌려서 이렇게 걷고 지나가는 거 이런 건 좀 아무래도 향수가 날아가기 때문에 보통 뭐 20분 40분 이렇게 칙 뿌려놓고 이렇게 네 그거는 난 그거 조금 네. 웃긴 것 같아 칙풀 네. 이러기 네 그냥 날아가고 막 그거는 너무는 향수가 날아가고 아깝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 그냥 바닥에 네. 떨어지는 거지. 네 근데 그렇게 은은하게 하루 종일 이제 그 향수를 맡고 싶으면 좀 위로 사실 그거는 굉장히 네. 럭셔리한 방법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못해. 왜냐하면 이게 네. 그 알바 그때 설명해 줬는데 거의 30%가 네. 바닥에 떨어진대 이렇게 했을 때 네. 그게 뭐 실험도 했었대요. 네. 근데 30%면 여러분 30만원짜리 향수가 싸지가 않아요. 그쵸. 100ml면 30ml야. 생각해보세요. 10만원치를 바닥에 버리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는 네. 아닌 것 같고 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가 바로 탑노트를 날리고 그 다음 걸 최대한 빨리 느끼고 싶어서 사실 이런 이제 맥박이 뜨는 이제 뜨거운 부분을 먼저 뿌리는 이유도 있고요. 이제 좀 길게 이제 입으시고 싶으면 이제 위로 뿌려도 되고 혹은 저희가 이제 뭐 이제 가슴 쪽 이렇게 뿌려도 됩니다. 네. 그래서 맥박이 있는 펄스 포인트에 뿌리면 네. 이제 요런 데나 아니면 이제 요런 데나 네. 근데 이제 이거를 비비면서 으깨지는 마시고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만들어진 조합 자체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오케스트라에서 이 음표가 나오는데 네. 이제 그 예쁜 화음 자체들을 다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 하시면 안 되고요. 네. 그래서 그냥 뿌리는 건 괜찮은데 빨리 발향을 시키고 싶을 때는 이런 펄스 포인트를 네, 활용하시면 더 빨리 발향이 되고 땀냄새가 나거나 네. 네. 아니면 내가 뭐 강한 운동을 한 다음에 이걸 뿌려야 될 때는 이런 쪽에 뿌려보시면 훨씬 더 빨리 발향이 돼서
근데 아예 안 좋은 냄새가 없을지. 향수가 중요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운동을 네. 그렇게 사람 그렇게 만나나? 보통 요즘 근데 할 수 없지. 요즘은 워낙 다 잘 돼 있어. 근데 워낙 바쁘게 사니까 혹시 모르는 거는 잘 못할 수도 있고. 네. 그냥 이렇게 네. 위에서 이제 딱 뿌리면서 입으시면 네. 되게 자연스럽게 진짜 귀를 맡듯이 약간 네, 이렇게 맡듯이. 하라고 네. 많이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쇼핑 팁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그러니까 저도 사실 뭐 예전에는 그냥 그날 가서 무슨 진짜 네. 파이터처럼 팍팍 맡아보고 했는데 빨리 맡고 싶어서 성격이 급해서 저도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니까 네. 조금 더 향을 네. 잘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저한테 더 맞는 향을 데려오게 되고 해가지고 네. 좀 괜찮았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뭐 사실 저희가 뭐 향수 전문가들은 또 아니고 그냥 좋아하는 친구들인데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네. 그런 팁들 네. 모르셨던 분들은 네. 이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향수의 쇼핑 팁 다섯 가지 그리고 이제 플러스 뿌리는 방법 이제 내려왔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향기로운 하루 되세요. 빠이.